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이동통신 3사 5G 28GHz 통신망 구축 맞선 힘을 합쳐 구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동통신 3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28GHz의 구축을 위해서 힘을 합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5G 통신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28GHz 통신망 구축이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진일보를 위해서도 이것이 필수가 되겠죠. 한국에서는 현재 28GHz 이동통신망 구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 3.5GHz로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28GHz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통신 3사는 맞선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28GHz 대역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공동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8GHz 전파의 특성상 통신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망 구축에 공동으로 협력해서 국가적 인프라로서의 5G망과 주파수 활용 가치를 높이려는 행보로 보이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는 세계 최고 네트워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들 세 회사의 협력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28GHz 대역 서비스에 대한 대표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전기가 될지 지금 기대하고 있죠.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보통 보면 한 회사가 이렇게 28GHz 대역 서비스를 나서고 협력을 별로 하지 않아요. 별로 하지 않은데, 세 회사, 특히 세 회사가 한꺼번에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두 회사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세 회사가 되면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협력해서 공동망으로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눈여겨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협력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3사는 공동으로 28GHz 대역 5G 공동망 협의체를 이르면 이달 출범하기로 하고 애비 회의를 진행하고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동 3사가 협력해서 28GHz 대역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지난달 최기영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 3사 CEO가 만나서 신년 간담회 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이제 3사가 협력해서 28GHz 대역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자고 화두를 던진 이후에 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와 3사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서 공동으로 28GHz 대역 5G 소비자용인 B2C와 기업용인 B2B 구축 지역을 선정을 해서 망을 공동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역이 지정이 되면 3사가 필요 기지국의 수량 등을 분담하고 망을 공동으로 구축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어떤 지역이 딱 설정이 돼요. 그러면 이 구역을 나눕니다. 이 구역을 나누고 하나는 KT, 하나는 SK, 하나는 LG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는 너희가 알아서 구축해. 그리고 구축한 다음에 우리가 한꺼번에 이 공동망을 형성시킬게 라는 것이죠. 이번 공유는 광 케이블, 전송 장치 등 필수 설비는 물론 로밍 기술까지 같이 적용을 해서 이용자 및 이용 기업이 28GHz 공동망 지역에서 어느 통신사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 가입했든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1월 31일 기준 3사가 신고한 28GHz 기지국은 SK텔레콤이 44대, LG유플러스가 1대, KT가 0대로 지금 현재로 보면 45개에 불과합니다. 이게 국회에 알려진 내용이죠. 지금 보시면 SK텔레콤이 44대, KT가 0대, LG유플러스가 지금 한 대로 총 45대가 지금 기지국이 건설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B2B 분야에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초대용량 콘텐츠를 초고속으로 전송이 가능하므로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적합할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을 AR이나 VR 특화 지역으로 설정을 한다면
3사가 이 강남을 쪼개요. KT, LG, SK. 여기는 너희가 관할해. 라고 이렇게 쪼개고 책임 맡은 지역에 28GHz 제역 5G 기지국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되면 여기 이 지역에 28GHz 대역과 또 4G LTE가 공동으로 설립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전번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다운받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하는 거죠. 넌스탠드 언론이 아닌 스탠드 언론으로 사용을 했어도 28GHz가 스탠드 언론이잖아요. 스탠드 언론과 그냥 4G가 만나서 서로 조합을 해서 충분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B2B 분야에서도 대규모 산업단지와 공장을 대상으로 지금 선정 작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통신 3사는 스마트 공장 등 서비스 구축에 적합한 장소와 지금 분야를 찾고 있죠.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 내에 일부 지역을 서비스 지역으로 구분해서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28GHz 기지국을 구축하고 3사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는 28GHz 대역 공동망 적용 지역과 시기, 서비스 모델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통신 3사는 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금 28GHz 대역 활용 방안을 모색했지만 지금 뚜렷한 수요처를 찾지 못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만의 힘으로 그 지역을 다 하려고 해보니까 거의 하지 못했어요. 28GHz와 같은 경우는 초고주파 통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무선 통신의 간섭도 덜 받고 직진선도 강하고 그래서 전국망 구축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3.5GHz 대역보다 서너 배 이상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커버리지가 좁아서 도달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3.5GHz에 비해서 이 도달 거리가 너무 짧아서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리고 재료비도 좀더 비싸고요. 이러한 이유로 한 회사가 한국 전체, 그리고 세 회사가 이 한국 전체를 세 겹으로 이렇게 둘러싸게 되거든요.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3.5GHz보다 이렇게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의 지원 아래 통신 3사의 협력으로 28GHz 대역 5G 서비스의 초고속, 초지형성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수요처를 공동으로 발굴하여 대중화를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외에도 교외 지역은 3.5GHz 대역으로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서 농어촌 5G 로밍 전담반을 발족했어요. 지금 시내 지역에서는 28GHz를 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촘촘히 박혀 있고 사용자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교외 지역으로 가면 사용자가 별로 없죠. 사용자가 별로 없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무리해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좀안 맞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외 지역은 3.5GHz 대역으로 전국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GHz 공동망 협의체는 5G 로밍 전담반의 지금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연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3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초고주파 대역 서비스 모듈 선점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올해 안까지 정부와 약속한 구축할 망 구축 의무 물량입니다. 이게 의무 물량이 1만 5천 국으로서 이번 공동망 구축을 통해서 이동통신사별 각자 부과된 28GHz 대역 주파수 의무 활동 조건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1만 5천 국이 다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사도 떴어요. 이 지금 28GHz 망이 공중으로 붕 떴다라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공동망이 구축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도 걱정거리가 한 가지 덜게 되는 거죠. 3사는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8GHz 대역 5G 주파수 할당을 신청을 하면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45,215대의
28기가헤르츠 기지국을 구축하겠다고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어요. 이것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인데 필수 물량은 아니죠. 필수 물량은 또 다르게 되니까 일단 그것만 해놓으면 됩니다. 지금 45,015대 이건 지금 말도 안 돼요. 아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상으로 보면 지난해까지 그 구축했던 약속했던 개수는 19,338대, SK텔레콤이 6,311대고요. KT가 8,000대, LG유 플러스가 5,000대인데 지금 보세요. KT와 같은 경우는 지금 0대, SK텔레콤은 44대, LG유 플러스는 한 대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세운 것은 불과 45대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28기가헤르츠의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너무 도드라지게 나온다라는 거죠. 커브리지가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촘촘히 박아야 됩니다. 촘촘히 박아야 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설치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요. 그런데 이게 각 회사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동망을 하게 되면 범위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커버리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간섭도 없고 이럴 때면 좋겠죠. 그리고 공동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로 비슷한 제품을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삼성 제품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화웨이 제품은 28기가헤르츠에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갑니다. 이 측면을 보면 이렇게 공동망 형성을 하게 되면 화웨이 나가리. 아, 화웨이는 절대 안 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SK와 KT가 있기 때문에. KT와 SK는 안쓸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의 융합을 위해서 보통 같은 회사 거를 쓸 가능성이 높아져 갑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망 형성을 위해서는 누구 걸 쓰겠어요? 거의 삼성 걸쓸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죠. 자, 이런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